팀들이 와서 할 때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찍는데. 그냥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데, 그 형님이 만든 거는 내가 그 영상이랑 그 PPT를 띄워놓고 하잖아. 그렇지, 결과를 보고 하는 내가 거지. 나오는 모습 보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내 표정 관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맞아. 그걸 하다가 갑자기 거기가 스튜디오 가가지고 얘를 찍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색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야. 응.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처음에 그할 때는 내가 잠깐 보여줘요. 보여요. 그때 얼굴 모습하고 막그안 보일 때 하는 모습하고 얼굴 모습이 완전 달라. 얼굴이 잘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굴이 그 배우가 자기 얼굴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멋있게 찍을 수 있는 거지. 좋은 얼굴로. 그렇지. 그게 흔히 만든 거에 드린 장점이야. 큰 그런 생각 못 해봤네. 장점이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야. 자기 표정, 자기 얼굴 볼 때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셀프 그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남이 찍어주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니 차라리 내가 찍을 거야. 셀프 카메라를 자기가 찍잖아. 그러면 자기의 제일 멋있는 각도 그 모습 그런 거를 잘그 순간을 다 만들어서 찍는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지 교수가 지금 줌으로 하면 이렇게 나왔었잖아. 네. 저쪽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준 거야. 나랑 눈이 서로 이렇게 맞으라고. 여기 섬세한 게 많이 들어가 있지. 그 안에, 그 화면 안에 제어를 잘 하려고.